네, 제 옆에 우리 이현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시간을 좀 일찍 하려는데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는 바람에 말이죠. 네, 그쵸. 참, 국회 개원식이 이렇게 연기된 적이 대통령도 참석 안 하고 국무총리도 참석 안 하고 이런 헌정사상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네요. 네. 자, 사실은 저희야 뭐 사실 그냥 형식적이라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쉬워야 폼 나는 되고. 날이구나. 그쵸.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래도 유일하게 처음에 취임식처럼 아, 이렇게 딱 그러네. 해서, 그래도 국회의, 그러니까 3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거기서 이제 의장으로서 뭐랄까, 무슨 취임사 비슷한 걸 하거든요. 아, 그 3부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앞에 놓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그래도 이렇게 역사에 남는 거죠. 대통령 취임식이나 똑같은 그런 거군요. 거죠. 근데 거의 안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참. 의장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날 초대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간 거야? 보이콧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건 야. 엄청난 결례죠. 뭐 그런 거 생각하나?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에 대한 우원식 그거예요. 의자 굉장히 불쾌하겠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그걸 했잖아요. 특검법 통과. 통과를 시키고 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잖아요. 그 법적인 절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한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개겼어? 뭐 이런 거지. 자기 의장을 국회의장을 자기 발 아래 떼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아주 건방지죠.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왕인 줄 아는 거지, 자기는. 취임하는 날 국회의장하고 대원에 안간 케이스네.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 그리고 또 국무총리도 안 오고 다안온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단체로 그냥 보이콧해버린 거랑 비슷한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빼고 해요, 그냥. 아, 나 그거 훨씬 더 법사위 그때 잘된것 같아, 아주 아니, 그래서 뭐, 다음에 또안 오면 빼고 아니, 해야지. 나토 정상회의가 간대. 9일부터 있는데. 그래서 뭐 국회끼리 하면 되지 그치? 뭐.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은 좀다 와야 되는 참석해야죠. 건데.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죠? 네. 189대 1 반대 1로 네, 누가 통과됐어요. 반대했더라? 김재섭. 아, 그 사람은 왜 참석해서 반대했지? 안철수 찬성했어. 안철수 이제 상임위원장 안 주니까 정신 차렸나 보지? 아니, 그때 확실히 반대하지 아, 그랬어. 첫 번째. 그럼요. 그때 뭐 애매하게 해가지고 온갖 욕다 듣고, 이제 와서 찬성하니까 조금 삐치 바랬죠. 안철수 무슨 상임위원장 준다고 그랬었지, 처음에? 어디 준다고 그러더라? 안철수. 몰라요. 맨날 하여튼 철수만 하다가. 그럼 재의결 때도 찬성할까? 네? 이거? 재의결 때 7월 19일인가 아, 재의결하는데. 이제는 찬성하겠죠. 근데 이제 삐치 바래버렸죠. 아,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최상병 순직 1주년이 되는 날 국회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재의결 하세요 하고 윤석열이가 그러면 문재인 8명인데 192대 8명 그 안철수가 거의 한명 하면 7명 남네. 네, 그렇죠. 7명 어떻게 김재섭 안 하겠지? 글쎄, 그때 상황, 1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네. 저는 그래서, 아니, 한동훈, 말만 하냐, 왜 맨날. 그 사람 참. 그래서 국회에서, 아니, 국회를 꼭 의미한다기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끼리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하는 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그렇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잘 돈이?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지는 존중해요. 어쨌든 그래도 특검법 찬성한다. 그건 존중해야죠, 우리가. 그죠? 네, 그렇지.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 이 환경에서.
그걸 잘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정치적 의미를 가진 행동을 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어쨌든 본인은 찬성은 하는데 민주당의 특검법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특검법은 제3자 특검법은 찬성한다 그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민주당의 특검법을 찬성하는 거지만 자기는 제3자 특검법을 찬성한다라고 해서 어떤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자기 걸 던져야지. 그렇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특검에 반대한다는 얘기네요.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무조건 야 우린 뭐든지 간에 우리 거 아니면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네. 일단 여지가 있다. 뭐든 우리도 진정성을 가지고 타협을 할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네가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야지 장난만 치면 되냐 국민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일단 내. 아 법을? 그 자기 특검법을 내야지 정말.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자기 못 내잖아요. 널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최소한 8명은 될 거 아니에요. 17명이라고 얘기하던데 하여튼 8명. 그러니까 8명은 되지. 17명이 자기를 지지하더라도 특검법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생각하는 제3자 특검법을 지지하는 의원이 8명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원을 뭐 8명은 너무 박하니까 한 10명쯤 해갖고 10명이 돼야 이제 발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명, 그 발의를 자기가 생각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일단 발의를 해.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그 다음 논의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국민의힘도 이런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다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진정성을 갖는 거고 그래야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버전만 우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거지. 그러네. 그죠? 그래야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치. 저희는 저희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니까 우리 것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고 우리도 한번 내용을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협상이.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 가지고 해라, 라든가, 민주당 특검법이 낫네, 라든가, 아니면 뭐 그 중에 어떤 거 가지고 타협을 서로 하라든가, 어떤 여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론이 압도적으로 어느 쪽으로 쏠리면, 우리가 왜 어떻게 무시를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해봐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지지자들은 당연히, 아, 그것도 싫다. 하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네 특검법안이 뭔지 내놔라 이거구나. 그렇죠. 그럼 또 안 하면 이건 담담한 대출하라 한다는 게 웃기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정치를 안 해봐서 그냥 계속 말만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예요.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대표 되고 나서 그냥 입 싹 다꿀 수도 있는 거지. 이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글쎄, 제가 볼 땐 일단 과반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에서 과반이 안 되면 그건 좀 어렵겠죠. 아, 그럼 나경원, 윤상현 나머지가 이제 똘똘 뭉치겠죠. 똘똘 뭉쳐요? 예, 예. 그런 다음에 나경원이 미는 건가? 아니면 원희룡 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보다 원희룡이 잘 안 올라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를 뽑는 거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관리자로서의 대표로서는 또 나경원 의원도 그 뿌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약하다는 평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제 한동훈이 왜 지지를 받느냐. 네. 그거는 순전히 그것 때문이에요. 뭐요? 이 세 명 중에서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뭐라도 이렇게 뭐 아깝거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아, 요거죠. 그러구나. 요거죠.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로서 이런 게 아니고 뭐 아깝거릴 수 있는 사람 누구겠냐. 일단 원희룡 장관은 일단 한번 졌잖아. 인천에서. 급수가 안 되잖아, 일단. 어, 일단 인천에서 이제... 졌잖아. 아, 그러니까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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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다음에. 거고. 그 다음에 나경원 뭔가 약해. 그러니까 왜냐면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서도 그냥 찍 이렇게 했고, 뭐 말을 잘 못하더라,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표랑 뭐 되겠냐, 이런 게 있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고개 쳐들고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더라,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그들 사이에, 그것 때문이죠.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들 사이에서 고민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쁜 것 같던데 이게 후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시킨 다음에 죽이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어, 그래요? 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아. 일단 지금은 세 명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딱 봐서 너무 이게 양쪽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자라는 생각도 있고, 그쪽에서는 그냥 대안으로 가버리자. 아니면 시킨 다음에 시원찮고 계속 대들면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비대위로 가자. 또 비대위?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딸 뭐 그것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그 생각은 주로 오세훈 쪽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켜놓고 끌어내리자 뭐 이런 내공이 약하니까. 시킨 다음에 윤석열 아웃시키자는 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일부 조중동 쪽 중에서 이렇게 윤석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쪽,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중앙 쪽 같기도 하고 좀 한동훈 가운데 놓고 그런 그 막 그러니까 막 권력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네,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한동훈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아웃 시킨 다음에 한동훈 봐서 한동훈이 대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내세우면 되니까 일단은 윤석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아. 그래서 그 한동훈이 대들면 한동훈을 아웃시키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 말고 그냥 한동훈을 애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대들지 않을 만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원희룡이나 나경원. 근데 원희룡은 뭔가 좀 이렇게 지난번에 졌으니까 그래도 나경원이 관리형 대표로 좀 무난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영남 쪽에 영남 쪽에 이제 대구 경북 쪽 이제 홍준표 이철우 이쪽이라든가 이제 영남의 토 세력들이 주로 밀고 있죠. 원희룡은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사실은 친윤 세력들이 밀고는 있는데 그들도 밀고는 있으면서 약간 반신반의한 느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는 그 확실하게 점지한 거 맞나? 뭐 이런 그래서 약간 이렇게 관망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경원과 이 원희룡 둘이의 지지율이 한쪽으로 확 쏠리고 있진 않죠, 지금. 둘 다 비슷하게 한 뭐 20% 될똥말똥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윤석열은 왜 나온 거야, 그 사람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죠. 그냥 아마 다음번에 그냥 자기 존재감 알리라고 나오신 거 아닐까요? 네. 아니면 사무총장 같은 거 하고 싶다든지. 아, 네. 그런 거구나. 지분 차지하려고 나왔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국회 얘기 좀 다시 돌아갈까요? 네. 필리버스터 했는데 주진웅과 이하는 해병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고 또 최수진, 김민전 두 사람은 집에 갔을 자리,
에어컨 빵빵 나오는 국회 보내셔서 샀어. 아니 좀 깨우지 옆에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니 그 두 사람도 참 한심하지만 예. 그렇게 졸리면 아니 좀 회관이 바로 옆인데 그렇지. 회관 가서 잠시 자고든지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거기서 자고 있어? 카메라 다 있는데. 코는 안 건 것 같아. 코고는 소리 안 들렸다고요? 그럼 내가 알 수가 없지. 김민전 의원은 거의 입 벌리고 자더라고. 코골었을 것 같아. 창피해. 아니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엄청 우아한. 아주 뭐 잘 알. 저도 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막 머리도 막 엄청 문드리고. 맞아요.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런 과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 그 무슨 과라는 거야, 하여튼 머리를 그렇게나. 저는 대충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머리를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막 어떨 때 이렇게 엊그저께처럼 피곤할 때는 진짜 머리 이 손질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갖고 좀 납작하게 있을 때도 있고 막 근데 그분은 막 어떻게 저렇게 맨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는구나 항상. 저도 방송에서 몇 번 같이 했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아이 뭐. 정말 많이 드니 머리. 근데 이게 숏커트 이렇게 숏커트 주로 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이 머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데 워낙 바쁘니까. 네, 그게 안 돼요. 그거 하려면 그것만 한 30분 걸려요. 근데 어떻게 입 벌리고 자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옆에서 안 깨워줘 그 사람은 정말. 이미자 의원이 옆에 있었는데 같이 잠 못 했는데. 아니 그 남자분 말이에요. 바로 옆에. 아, 뭐, 하여튼, 얼마나 피곤하겠냐. 나도 졸린데. 흔들지, 좀. 근데 서로 교대로 자지 않았나? 그래서 카메라 때 딱 차고 있는 게 걸린 거 아니야? 야, 우리 잘 안 자는데, 거기서는. 글쎄, 어떻게 자, 거기서?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바로 뒤에 휴게실도 있는데.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아무리 피곤하고 졸린다 그래도. 그리고 뭘 했다고? 별로 한 것도 없잖아요, 요새 뭐. 야, 근데 거기서 왜. 거기 앉아있으면 좀 졸리긴 해요. 아니, 자기네가. 왜냐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오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강하게 하지만 그쪽은 방어하고 시간 끄는 입장이라서 그렇지 약하고 근데, 길게 하는 거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졸리긴 하죠. 아 그 같은 당이 유상범 의원이 얘기한 건데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도 네. 아주 강력해졌잖아요. 박정은 대령의 혁명죄다. 그리고 뭐 경로한 거 본 적도 없다. 또 어젠가 자유총연맹 참석해갖고 투쟁 걸 외웠어. 싸우자고.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주범으로 자꾸 몰리니까.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약간 제3자 같은 스탠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되게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가 주범으로 몰리는 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 감옥 가겠구나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한 걸로 국민들 다 생각하지 않나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제는 뭐 사실 통화기록을 보고 그 정황을 보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개입해서 직접 다 하신 거네 뭐 이런 아니 그냥 위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아 경로를 해서 알아서 기었다 원래 그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직접 일일이 손 그 정말 머리 뭐 태극기 휘날리며가 아니라 막 머리칼 휘날리며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구나. 다만 한 가지 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인가 김건희 여사인가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김건희가 등장했어 이제. 네. 그래서 진짜 직접 하신 건가 아니면 그 전화기로 여사가 하신 건가 이런 수준 정도라서.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다 심증을 갖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뭐 물러설 곳이 있나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심증은 있고 물증을 확보하는 싸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물증 안 내놓으려고 어떻게든지. 지금 그거죠 뭐. 그냥 다 아는 거죠 서로.
저는 꽤 아는 거야. 아니 뭐 여야가 서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고 그렇지. 있는 70%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너하고 둘이서 같이 했구나. 네. 근데, 다 아는 거죠. 이제 범인과 범인 앞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몰라도 하여튼 아주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와 지금 수싸움에 들어간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지금. 네, 그런 상황인 거죠. 한치라도 밀리면 안 된다고 그러나. 어? 지금 그런 상황. 마지막 몸부림이네, 그러니까. 아니, 뭐. 뭐 고립돼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하여튼. 말은 못 붙인데. 성역이래서.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 주변에 얘기 못 있는 사람들도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겠죠. 그렇겠지. 밀리면 이제 끝인데. 언제 밀릴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팽팽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팽팽한 긴장이 언제 탁 터지냐면 이제 고무줄이 고무줄이 끊어지는 날이 이제 언제냐. 근데 이럴 땐 항상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무슨 하늘에 무슨 일이 생기죠. 내부 고발이 일어나겠지. 네, 무슨 일이 이제 시간이 해결하죠. 뚝이 뚝의 구멍이 났죠 이미. 이미 났다. 이미 났죠. 난 거지. 네. 그래서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 틀어 막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 이제 구멍이 여기저기서 나는 중인데 이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막 열심히 틀어 막는데 이제 점점 균열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시점이 오죠. 그래서 되게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가고 있구나 이제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겠구나. 네. 그래서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백만 탄핵이 넘어간 것도 굉장히 위험 요인으로 보겠네요. 겁먹겠다 이것도 그죠? 겁 안 먹나?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워낙 그런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 그 안에서 자기가 영웅 된 사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요? 그 탄핵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정농단 사건 할 때 네,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을 자기는 엎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엎을 수 있다 자기가. 자기가 그런 상황을 창조해냈었다 옛날에.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황을 엎을 수도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박근혜를 집어넣는데. 그리고 검찰이 사실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그거를. 뭐 정치권이야. 검찰한테 놀아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검찰에 그게 없으면 니들이 무슨 수로.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게 뭐 전적이진 않지만 사실 중요하긴 하죠. 사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특검을 못 하니까 뭔가 이렇게 탁 걸려 있잖아요. 그죠? 수사를 뭐 해서 뭔가 탁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지막 거지. 활용 정점이 지금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수사와 그 다음에 언론. 그때 이제 JTBC의 방송과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누굽니까? 우병우? 뭐 팔짱 낀 사진?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게 결정적으로 이제 민심에 불을 붙인 거라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틀어막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BC라든가 이런 거 이준석이 내보내갖고. 네. 여기 이제 모든 것을 지금 거의 미친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뭐 이렇게 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은 그냥 팽개치고. 팽개치고 신경도 안 써. 네. 팽개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 김웅일 다음 날 이준석 해야 거야 빨리 MBC 지금 사실 두 명 아니에요 두 명 두 명인가요? 이제 한 명 됐어요. 이상인 한 명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되더라도 본인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MBC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네. 분명히 뚝이 막 균열이 막 가고 막 물이 막 확 터지려고 이제 막 시작되기는 한 건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때랑 똑같은 패턴과 방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맞아요. 상대가 그때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해서 본인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 복귀해 보면서 자기가 딱 방어벽과 시야를 짜겠구나. 지점을 다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딱 그것만 막으면 본인 아무 문제 없다. 그 당시 JTBC하고 조선일보가 큰 역할을 했으니까 언론을 틀어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언론들, 그런 중요한 그 지점들을 다 막고 그 다음에 그쪽 사주나 이런 쪽에 약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이미 다 막아놨을 거예요. 손을 써놨겠지. 그래서 또 YTN 같은 것도 다 이미 손 써놨고. 그렇죠. 네. 남은 건 MBC 하나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설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 캐비넷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엉뚱한 데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항상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예전에 그 패턴만 우리가 너무 의존해서 그럴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이제 의외로 그래서 엉뚱한 데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압박하고 국민이 압박하면 언제서 터지겠죠. 저 그리고 국정을 너무 지금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경제도 지금 개판이거든요. 엉망이에요. 아니 막 1,400원 또 막 돌파한다 막 이러잖아요. 틀어막고 또 틀어막고 이것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 시장 이런 것도 예. 여러 번 위기가 왔는데 지금 트러막 같다. 정말요? 예, 예. 그 뭐 아니 국민연금으로 트러막았잖아요 지금 기금으로 우리 돈으로. 야. 퍼버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네. 아, 보통 일이 아니죠. IMF하고 또 다른 문제네 이거는. 네, 그리고 PF도. 막 난리 나는데 이상하게 조용하잖아요. 기사도 안 나오고. 근데 여기저기서 막 보면 사실은 분양 사기 이런 거 막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을 되면 본격화될 텐데. 태원 건설도 조용해요. PF 뭐 한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조금 요즘에 막 이런 건들 때문에 조금 신경 못 썼는데. 네. 근데 이제 국회 가을에 본격화되면 그런 게 좀 나오겠죠. 저는 의외로 또 이런 데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 경제, 그래서 제가 이 대표나 당 지도부에다 얘기하는 것도. 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요런 데 이제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이쪽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 그죠? 그렇지. 그런데 사실 우리도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를 그렇지.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아, 쟤들이 신경 쓴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지금 경제 이거 완전 팽개치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쪽이 합의를 안 해줘도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지적을 하고 그렇지. 문제 제기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계속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똑같이 계속 저들도 같이 그렇지. 그거 하다가 저렇게 됐다. 정치권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 그 부분을 상당히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일하는 석유 개발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것도 지금 이상하죠.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이미 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석유 공사가 내부적으로 다 그런 어떤 그런 엉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석연치 않은 그런 개발 계획들을 갖다가 승인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6월 달에 벼랑간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그것을 그러면 일단 그 자체도 석유공사가 그것을 자기들끼리 노후 대책 일환으로 해먹으려고 했든 뭘 했든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첫째,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왜 그러면 6개월 있다가 5-6개월 있다가 대통령이 벼랑간 발표를 했을까? 그럼 그 발표하는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막 출렁했단 말이에요. 막 그 보니까 가스공사는 막 1000몇백%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와, 가스공사가 그렇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도 지출 관련된. 그래서 이게 대통령 아니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갑자기 뭐 아프리카 정상들 야 너 뛰어와갖고 10분 얘기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야, 그때 10시에 했어요. 10시에. 이게 무슨 작전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알고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이용당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야 당신 빨리 가서 그 얘기해. 나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있는데 빨리 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딱 그게 발표가 나기 직전에 샀다가 매집을 했다가 발표 딱 나고 와 오르고 확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최고점에 올랐을 때 다 그 차익 실현하고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가스공사 주식뿐만 아니라 각종 테마주가 그런 네, 제가 보였다. 이렇게 보니까 테마주들이 다 그렇게 치고 빠졌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정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대정부 질의할 때 제가 하시려고 그랬잖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싸우다가 다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도 당연히 이거 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걸 제때 우리가 알리바이를 해놔야 된다. 지적을 다 해놔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말이지 이게 나중에 딱 드러나면 우리가 지적을 해놨다는 게 어쨌든 우리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너희들 뭐 했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라가 거의 지금 주인도 없고 뭐 거의 거덜나 있는 것 같아 진짜.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한 세력으로서 이제 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이런 싸움에 대한 이제 기세 싸움 이게 이제 초장에 국회 초장에 기세 싸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동물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기세 싸움을 막 하잖아요. 노래 보면서. 근데 이제 어떻든 초장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거부권 행사하긴 하겠지만 여하튼 이제 딱 찍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계속 지속할 거예요. 지속을 할 텐데 당장 우리가 이것을 실현을 못 하더라도 우리 이제 찍어놓는 거죠. 찍어놓고 계속 틈을 보는 건데 이렇게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저희들이 그,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좀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인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네, 이제는. 그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도 뭐 좋은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단순히, 야, 저희들은 이제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막 이렇게 물질적이고 이런데 우리는 참 평화롭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능한 집단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실 특히 맞아요.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30-40대 우리 정말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훨씬 더 유능하고 오히려 더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훨씬 더 대한민국이 이 어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구나. 저희들이 민주당이 그냥 단순히 과거의 민주화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그 캐파가 있는 네. 역량이 있는 정당이네. 저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할 어떤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도 그쵸. 다르다. 네. 단순히 이제 민주화 세력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많이 보여줘야겠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고 네. 대안으로 보여주고. 윤석열 정권이 뭐 옛날에는 뭐 보수하면 오히려 보수가 더 뭐 산업화 뭐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지금 30, 40대들이 생각하는 거는 무능하고 술만 마시고 네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계속 찐따 이렇게 막 방해만 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굳어져 가고 그러네요. 그다음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대가 지나간 옛날 얘기 계속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승만 박정 얘기나 하고 말이야 맨날. 그렇죠. 아니 뭐 그 얘기도 뭐 뭐 많은 얘기도 있지만 그건 언제쯤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젊은 30, 40대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크지 그게. 그래서 이 어떤 단순히 이제 9세대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30, 40대들이 생각하는 이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맞아요. 도약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민주당이 정말 더 능력 있는 정당이고 훨씬 더 글로벌한 정당이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새롭게 그 민주당의 당원이 한 100만 명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원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새로운 당원들을 제가 좀 만나보면 특히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게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면모들. 저 사람들 너무 무능하고 좀 구리지 않냐. 구린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리고 너무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어떤 사건들도 너무 구태하지 않냐.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을 계속하고,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선진국인데. 다른 나라 이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창피한 수준의 무슨 어떤 후진국에서나 불법한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죠? 정상적인 화이트 칼라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근로자들이나 그렇죠. 화이트 칼라든 뭐 블루 칼라든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중산층들이 이렇게 보면 아니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나 다 야, 저 말이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우리 바보로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70, 80년대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때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러면 그냥 묵묵히 일만 했는데 지금은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은 바보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더하기 너희들이 좀 더 유능하게 시대에 맞는 어떤 비전을 보여봐봐. 이런 니드가 딱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경기도지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일을 잘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기대긴 한데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미션인 거죠. 미션. 미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금 그 대표직을 사임했죠? 지금 최고위원회는 누구지? 저 양반이 원내대표가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직무대행은 이제 박찬대 원내가 하고요. 대표 이제 연임 뭐 하시는 걸 전제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당대회 언제입니까?
8월 18일. 뭐 한 달여 남은 거네요. 그죠? 네. 아, 그럼 이 새로운 지도부도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뭐 옆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네. 이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과거에 보면 초선 중심의 최고위원들이 많이 했단 말이지. 네, 네. 이번에 지금 이번에는 좀 이 싸움 양상이라든가 대안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좀 경험도 좀 있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좀 말씀하신 좀 능력도 있고 또 전력과 전술에 좀 있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네. 좀 지도부에 네. 들어가야 이재명 대표도 많은 조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민주당 지역이 그렇죠? 틀렸네. 네,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이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이번 지도부가 대선과 지방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치르는 아 그러네 지도부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치르고 그 다음 대선을 앞두는 그래서 대선 전까지 대선의 어떤 골간을 준비하는. 아 그리고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때문은 막 막고 있잖아 지금 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안 흘러갈 것 같아요. 원래 비정상 집단이야. 김병준 의원이 잘 얘기해서 정신 나갔어 쟤는. 그래서 그때까지 흘러갈까?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이지 지금. 네, 네.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윤 정권이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갈지 어떨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지. 뭐 그것이 뭐 탄핵이든 뭐든 뭐 어떤 일이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동맹국이지만 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유력시되고 있고 맞아요. 어쨌든 바이든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지금 뭐 미셸 오바마 얘기가 강하게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상당히 변화무쌍한 미국도 그래서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변화가 막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 우리가 야당이지만 제일 야당이고 압도적인 지금 과반 이상의 의석 그럼요,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 거다라고 기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가 그래도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외부에서도. 그러면 이 경우에 사실은 동맹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말이에요. 막 너무 경솔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순진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엄청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대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얘기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하고도 몇 번 토론을 하셨거든요.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반미라든가 저 그런 건 이제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것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인상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자율적인 또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죠?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또 좋은 또 서로 간의 신뢰관계 구축돼야 되니까 그 전에도 아마 이제 2년간의 이 임기 중에
또 이제 몇 번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지도부가. 그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 외에도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안 하니까 그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었지.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의원 그러니까 한두 분이 같이 다녀 비밀리에 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 대표는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준비를.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 경제에 대한 것도 어쨌든 지금의 젊은 우리 이제 30, 40대들, 그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들 포함해서 이제는 국민들이요 옛날처럼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죠. 네. 이런 것들도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물론 각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이 대표랑 같이 상의하면서 그럼. 전략을 같이 짤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저 윤석열 정권이 어떤 짓을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게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지도부야 이번에 뽑히는 지도부는 비상지도부예요. 아,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상지도부가 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탄핵되면은 업무 정지가 되거든요. 윤석열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 누가 끌어갈 거야? 네. 저는 국회가 해야 된다고 네. 봐요, 진짜로. 네. 한덕수가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의 힘이 이제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막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민의 힘 안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맞아요. 이 상황을 잘 또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잘 또,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보면 아쉬웠던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싸우는 입장에서는 다 괴면시키고 싶지만 정리해 그냥 아유. 그러고 싶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국민의 또 일부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청산하더라도.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건강한 보수를 이렇게 또 해놔야 그렇지 않습니까? 돼, 해놔야 그래서 돼. 이 개혁을 유도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 정무적 전략적 고민들을 대표와 같이 해야 돼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네. 최고위원 의원님도 저는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하여튼 그 최고위원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던데 아직 결정을 네. 안 하신 겁니까? 이제 발표를 아직 안 했죠. 아 하세요 오늘 그냥. 여기서 여기서 하세요 그냥 왜 쇼츠만 들어왔고 팍 불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대표하고 얘기했으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상의하면서 적극 동의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이재명 대표 뭐 어쨌든 네,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이제 출마하겠다 얘기하셨겠지 네.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출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대표가 끄떡끄떡거려 어쨌든 제가 저기 이 대표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영입을 하셨잖아요. 아유, 그때 하여튼 네, 뭐 복당을 했는데 그때 롤러코스터 탔어. 복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배지만 달고 가만히 있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지금 비상시국에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 또 도움이 되고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역할을 해야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역할을 해야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피곤하긴 한데. 네. 진짜. 워낙 괴물하고 네. 싸우니까. 네, 그래서 역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언제쯤 뭐 선언하실까요? 다음 주? 이제 저기. 이번 주 안에 결심해야죠. 그래요? 며칠 안 남았네. 네, 오늘이네. 네, 오늘 내일. 이제 주말까지. 기자회견 하셔야지. 네, 주말까지 결심해야죠. 이재명 대표하고도 얘기가 다 됐고. 너무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어쨌든, 우리 당원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문자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답변을 하겠다고 어쨌든 꼭 그 저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원들하고도 제가 왜 뭐 하여튼 이제 출마하는 하게 되면 이제 출마의 변이랄까 이런 것도 또 말씀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제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 라이브 이런 걸 그러고 해야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언중유골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언중유골. 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채팅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최고위원 되세요. 이현주 의원님 짱 멋진 정치력. 언중유골입니다.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언중유골.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당원들하고 이 실시간 소통을 정기적으로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새로운 또 정치 포맷을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네. 바빠서 매일은 좀 어렵겠지만 잘하실 거예요 아마. 한번 좀 제가 또 그래도 뉴미디어 친화적 정치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기업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네, 여러 가지로 네, 경제도 받고 네.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당원들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죠? 슈퍼챗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응원합니다. 최고위원 되셔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힘이 되어 주세요. 예. 근데 이 대표께서 의외로 되게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국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분이 이제 실용주의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까 그 토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주 하거든요, 대표랑. 아까 이제 대외 관계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한국 사회에 대한. 근데 보면 이렇게 그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과 그다음에 이상과 현실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또 우리의 먹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열심히 좀 도와드리면 잘하실 것 같다. 아니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정치 보복을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집권하게 되면은 보복을 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내가 보기 이재명 대표는 몰라서 하는 얘기야. 전혀 그런 사람 아닌 걸로 제가 저야 가까운지도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 밖에서.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주류 쪽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주류 그러니까 합리적 주류랄 주류층이랄까? 네. 이런 쪽의 분들도 이 대표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요? 좀 인식이 바뀌었구나 이제.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 대표 어떤 사람이냐.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인들도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렇게 유연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 비교하지 말라 그래. 절대 비교하지 말라. 비교가 안 돼. 아니 DJ 정도 비교하면 우리가 치할 수가 있겠어. 윤 대통령 싫어하는 경제인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겠지. 저 무식 경제 망치잖아. 아리백부터 해서 골치 아픈 축지죠. 진짜 원달러 환율도 도대체 저 제대로 못 해내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판으로 괴롭히는 것만 없으면 딱 좋겠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세요. 사람 만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 많이 만나야 되잖아. 인재들을 많이 만나야지. 근데 너무 많이 시간을 뺏겨요. 근데 이게 작전인가? 작전이죠. 네, 그죠? 네. 법원이 좀 어떻게 좀 법원도 나라 좀. 국가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언론 플레이만 계속하고 근데 보니까 딱히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러시죠. 딱히 무슨 이렇게 딱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막 이 모호한 진술. 그 진술도 뚜렷한 게 아니야. 연호에 매기고. 계속해서 바뀌는 진술. 근데 보고했다는 것도 아니야. 맞죠. 마치 보고한 것 같은 정황만 만들어낸 다음에 실은 보고했다는 말도 없어. 근데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쫙 그렇게 계속 분위기만 뭉게뭉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엄청난 이제 사람들을 그 증인으로 막
불러가지고 분위기만 계속 풍기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0% 이상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스트레이트 뉴스인가 하고서 몇 번 했는데 40% 지지율을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45, 50까지 가면은 그럼 대세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대세론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대 끝나면요. 민주당에 이렇게 굉장히 그 이 일가견이 있는 그러니까 각 지역 그러니까 뭐 어 이 삼선급 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실물 경제에 밝고 또 이렇게 그 어 행정 경험들이 있는 어 그런 좀 의원들 중에서 어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데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같이 뭘 준비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임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비전을 계속 준비하는 모임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DJ가 IT 산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와, 저 사람들 뭔가 하겠다 이런 느낌을 한번 줘보려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아 이 얘기 하니까. 아까 그래? 되게 피곤했어. 희망과 비전이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서도 뭐 아주 좋아요. 아주 우리,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가 의원님이 지금 이 대목 얘기하니까. 아니, 뭐, 막 희망이 보이죠. 희망이 보이니까, 그쵸? 우리가. 제가 뭔가 만들어내는데 또 재주가 있거든요. 막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그럼 뭐 내일이나 모레쯤 기자회견 최고인 도전하겠다는 기자회견 하시겠네. 예.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이거 많이는 아니더라도 진짜 성의껏. 최고인 경선할 때도 좀 자리를 들어가죠. 아유, 근데 많이는 저는 돈 안 드리는 선거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무슨 옛날식으로 그 저기 돈 봉투 이런 거 필요 없고 전 의원들한테 돈 죄송한데 밥 사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밥값이 꽤 나와요 그거.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제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경비 드리고 기타금만 딱 내고 그래도 몇 천만 원 쓰거든요. 기타금이 몇 천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경비 드려야 되잖아요. 언중6월? 언중6월이 그게 뭡니까? 그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유튜브. 유튜브에? 네. 지금 개설했거든요. 언중6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이브, 저하고 라이브 하는. 언중6월에 들어가시면 이제 후원하는 방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제 다 나오겠네요. 다 거기서? 하려고. 잘하셨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또 특별하게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아니요. 많이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하여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네. 예, 아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리할까요? 네. 네. 오늘 뭐 맞습니다. 클로징은 그냥 우리 의원님 모시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언중6월 꼭 후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현주 의원님 모신 건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맨날 그 윤석열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솔직히. 맞아요. 진이 빠지는데. 저도 아침마다 맞아. 싸우니까 진이 빠져, 정말.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면은 한 20, 30분 자지 않으면 다음 일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싸우니까.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갑시다. 대안을 이현주 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안을 향해서 또 싸우면서 뭐지? 그 구호 있잖아. 싸우면서 대안 찾자.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전진하자. 전진하자. 싸우면서 전진하자. 네. 이현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이현주 의원님 많이 좀 주변에 언중6월 많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날 저희들 월요일날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김태영 소장님이 출격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도 열심히 싸우면서 또 함께 대안도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오늘 들었습니다. 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권영복님, 아오크님, 블루님, 신규위원 되셨네요. 손호공님, 김정숙님, 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후원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